법구경 제25장 비구품. 스스로의 눈을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귀, 코를 자제하는 것, 그리고 혀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의식을 자제하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행자는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다. 손과 발을 조심하여 지키고 말을 조심하고 지키며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일이다. 마음 깊이 기뻐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고독한 삶을 즐기는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말을 조심하여 현명하게 말하고 결코 경박하지 않은 수행자가 진리의 설법을 한다면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다. 스스로 교리를 즐거운 낙원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항상 교리에 대하여 사색하고 교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결코 옳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얻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타인이 얻은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정신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설령 자신이 얻은 것이 적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신들은 맑은 삶을 살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정신과 육체 속에 이것은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 정신과 육체의 소멸에 대해서도 번뇌하지 않은 사람을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수행자는 고요의 길,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더없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수행자여, 배를 비우거라. 배를 비우면 빨리 달릴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분노를 끊어버리고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향해 서둘러야 한다. 욕망에서 비롯되는 탐욕, 분노, 게으름, 교만, 의혹, 이 다섯 가지 번뇌를 끊어라. 의식에 집착하는 것, 무의식에 집착하는 것, 교만, 경박함, 맹목적 본능의 다섯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확신, 근면, 반성, 정숙, 지혜의 다섯 가지 힘을 실현시켜라. 탐욕, 게으름, 우매함, 거만, 편견, 이 다섯 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자는 거친 물결을 건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수행자여, 진심으로 반성하라. 결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결코 마음에 욕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불에 타며 괴로운 비명을 지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혜가 없는 자는 정신적 고요가 없다. 또한 정신적 고요가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만약 누군가가 정신적 고요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가까이 온 것이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정숙하게 한 수행자가 공정한 태도로 모든 것의 진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인간을 초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육신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 그는 진정한 불멸을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현명한 수행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모든 감각을 조심하여 지키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승단의 계율을 스스로 지키며 맑은 삶을 살면서 결코 게으르지 않은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자비를 베풀고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괴로움은 종식될 것이다. 가시가 풀이 시든 꽃잎을 흔들어 떨어뜨리듯이 수행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분노를 버려라. 조용히 행동하고 조용히 말하고 정숙하고 통일된 정신, 지상의 모든 향락을 버린 수행자는 안식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스스로를 일깨우라. 스스로를 지키고 삼가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기는 자신의 주인이고 스스로 의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착한 말을 조련하듯이 자기 자신을 잘 조련하라. 기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평온한 땅에 이르러 욕정이 없는 더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비록 나이 어린 수행자라 하더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전념한다면 그는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법구경 제25장 비구품 탁발승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26장 바라문품. 수행자여, 단호한 힘으로 욕망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정을 버려라. 수행자여, 피조물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자유의 경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절제와 사색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자가 피안에 도달한다면 진리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모든 속박이 사라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쪽과 저쪽이 없다. 그러므로 공포도 없고 욕망의 속박도 없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욕정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행하며 맹목적 충동보다는 해탈하여 최고의 이상에 도달한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태양은 낮에 빛이 나고 달은 밤에 빛이 난다. 무사는 무장을 하였을 때 빛이 나고 수행자는 마음이 안정될 때 빛이 난다. 그러나 부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엄을 갖고 빛이 난다. 모든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수행자라 부른다. 고요하게 반성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수행자라 부른다. 스스로 때를 씻어냈기 때문에 출가자라 부른다. 절대로 수행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맞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수행자를 때린 자에게 재앙이 있기를, 그리고 맞아서 화를 낸 수행자에게 더 큰 재앙이 있기를. 만약 수행자가 마음에서 인생의 쾌락을 멀리한다면 그 보상은 실로 크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괴로움 또한 사라지게 된다. 행동에서도 말에서도 의지에 있어서도 나쁜 짓을 범하지 않는 이 세 가지 형식을 지키고 조심하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부처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이 교리를 배웠다면 수행자가 성화를 공경하듯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머리를 묶었다고 수행자가 아니다. 뛰어난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수행자가 아니다. 그에게 실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축복을 받은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여, 머리를 묶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내 마음속 집착은 오로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이다. 누더기 옷을 입고 앙상하게 여의고 힘줄이 튀어나온 채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잠긴 사람을 수행자라 한다. 수행자의 집안의 여자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수행자라 부를 수 없다. 또한 수행자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수행자라 부르지는 않는다. 또한 그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모든 내적 속박을 끊어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으며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노끈과 덫과 밧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빗장까지 부숴버린 현자를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욕설과 체벌, 감금까지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인고의 정신이 강하고 마음이 용감한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화내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도덕을 지키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신을 지키며 다시는 추락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할수 있다. 연잎에 맺힌 물방울처럼 바늘 끝에 겨자씨처럼 그 어떤 욕정에도 물들지 않은 사람을 수행자라 할수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뇌를 종식시키는 방법을 알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을 수행자라 할수 있다. 지혜로운 현자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부정한 길인지를 분별하여 최고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수행자라 할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을 떠난 사람, 이 둘과 어울리지 않고 집 없이 방랑하며 바라는 것이 적은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약한 것, 강한 것, 살아있는 것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해를 입히지도 않으며 죽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적대감을 품지 않고 폭도 무리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품는 사람, 탐욕자들 속에서 탐욕이 없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바늘 끝에 있는 겨자씨를 털어내듯이 탐욕, 분노, 자만, 거짓을 모두 털어낸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거칠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진실하게 말을 하여 결코 남을 화나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이 길든 짧든 작든 크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코 이 세상에서 취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승에서도 그리고 저승에서도 아무 욕심이 없고 집착도 없고 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아무 집착도 없고 지혜가 있어 이런저런 의욕이 없는 영원한 깊이에 도달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선행과 악행을 모두 초월하여 근심이 없고 집착도 하지 않아 마음이 맑은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구름이 끼지 않은 달처럼 마음이 맑아 모든 쾌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험하고 걷기 힘든 길, 삶보다 죽음에 대한 번뇌의 고리,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무지등을 초월하고 피안에 도달하여 고요히 욕망과 의욕을 버리고 아무런 집착이 없이 그 어떤 욕심도 없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방랑하며 욕망을 전혀 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욕심을 버리고 집 없이 방랑하며 욕심을 전혀 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인간 세상의 속박을 끊고 신들의 속박도 초월하여 모든 속박에서 해탈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깨뜨리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세속적 즐거움과 싸워 이긴 용감한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멸망과 환생에 대하여 알고 애착을 버리고 진리에 도달한 지혜로운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신들조차 그 사람의 인생 발자취를 알 수 없다. 하물며 귀신과 인간이 알 수조차 없는 욕정을 정복한 성자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지나간 삶에 있어서도 다가올 삶에 있어서도 그 중간인 현재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소유 개념이 없고 바라는 것조차 없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힘센 최후의 승자, 위대한 현자, 승리에 빛나는 사람, 욕심이 없고 완전한 현자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전생에 대해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윤회의 끝에 도달하여 완전한 지혜에 이른 현자, 모든 것을 깨닫고 성취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법구경 제26장 바라문품 성직자의 장이었습니다.